CCM 힙합 팀들이 대거 출연하는 콘서트가 이번 주말 홍대 클럽에서 열립니다. 부드러운 음색을 가진 CCM 가수 김도현 씨는 4년 만에 3집 음반을 냈습니다. 크리스천 문화현장 천수연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담은 음악으로 대변되는 힙합은 강렬한 사운드와 춤, 내지르듯 외치는 랩으로 표현됩니다. 이 힙합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CCM 힙합퍼들이 한자리에 모여 콘서트를 엽니다. 거친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힙합의 특징 때문에 기독교 힙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어떤 음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아이들, 힙합 음악을 좋아하고 또 세상 음악을 좋아하고 클럽 문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가장 쉽게 그곳에 다가와서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힙합 콘서트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오면서 비기독교인 힙합 마니아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어왔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주청 프로젝트, MDC, 소버피플 등 CCM 힙합 팀들이 대거 출연합니다.